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정순복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심 환자 14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네, 메르스 잠복기는 최대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접촉자로 분리되신 분들은 다시 해도 될까요? 아니요.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메르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은 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인 9월 7일을 기준으로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한 9월 21일까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네. 9월 21일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9월 22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럼 광주 접촉자는 몇 명인가요? 밀접 접촉자 1명과 일상 접촉자 9분이 계십니다. 당초에는 일상 접촉자가 11분이셨는데 지난 토요일 2명이 원래 거주하시던 곳으로 되돌아가셔서 해당 국가에서 관리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접촉자분들께서는 지금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네, 그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으며 해당 보건소 담당자가 네. 매일 두 차례씩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고요. 네. 지난 13일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네. 9월 20일 2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면 9월 22일 0시를 기해서 격리 해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네. 또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광주시가 비상 방역 대책 본부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복지 건강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5개 반 30명으로 구성된 비상 방역 대책 운영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메르스 환자 상황 관리, 접촉자 관리, 그리고 의료 자원 점검, 그리고 또 이제 대시민 홍보 등 초기 대응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르스라는 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중동 감기, 뭐 중동에 가면은 걸린다라고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네. 이 메르스가 어떤 경로로 발병을 하고 또 이게 감염이 되면은 증상을 어떻게 보이나요? 네, 이제 감염 경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네. 그 발생한 환자들이 모두 중동 지역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낙타와의 접촉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의 밀접 접촉에 의해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증상은 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이렇게 발열을 동반해서 이런 호흡기 증상이 주가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행 전에는 그 질병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르스 발생국과 현황을 살펴보시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그쪽 지역으로의 여행을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손 씻기 등 이런 또 수칙과 함께 주변에 그 발열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과의 접촉을 피하고 또한 진료 목적 이외에는 현지 의료기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 후에는 이제 그 발열 여부를 체크해서 14일 이내에 호흡기 증상 등 이러한 관련 증상이 의심될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의심 증상이 만약에 이제 있으면은 무턱대고 네. 이제 자기가 메르스가 아닌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가적으로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굉장히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네. 병원으로 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그 본인이 중동 지역으로 여행하고 난 다음 14일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해당 보건소로 전화를 해 주시면 곧바로 이렇게 안전하게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서 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또 메르스 접촉자가 광주에 들어온 이상 우리 시민들도 좀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시민들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이제 메르스 또한 감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손 씻기 등 이러한 개인 위생 수칙과 함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코나 입을 가리는 등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 가지 않는 등 이러한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그 학예 유대를 잘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한 접촉자 관리나 이렇게 분야별로 대응책 등을 통해서 저희가 메르스 전파 방지에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메르스가 지금은 예방이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종결된 것은 아닌데 메르스가 끝났다, 이제 종결됐다라는 선언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그 WHO 기준에 의하면 네. 마지막 환자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 후에 네. 검사를 2회 실시합니다.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2회 실시해서 2회 모두 음성이 나오고 더 이상 추가 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네.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방문하지 않고 또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될 것 네. 같네요. 네. 그럼 끝으로 네,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80% 감염병이 예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코와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 이제 가을철이지만 곧 있으면 또 겨울철이 오고 이제 네. 독감에 대해서도 또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독감과 관련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가 됐습니다. 2018년도. 그래서 노약자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이제 일단 그게 끝나면 어린이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네. 호흡기 증상인 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분비는 장소에 가급적 피하고 네.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손 씻기 등 이런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도 독감 예방의 한 일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순복 광주광역시 건강전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